필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새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렌지색 부리와 흰색과 검정의 조화로운 몸을 가진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전 세계에 11종이 있습니다. 11종의 검은머리 물대새 중 서아프리카 연안 카나리아 제도에서 서식하던 카나리안 검은머리 물대새는 1980년대까지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1994년 최종 멸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뉴질랜드 채텀 제도에 있는 채텀 검은머리 물대새는 현재 생존 개체가 50에서 250마리 정도 남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들은 환경의 변화 속에 점차 그 숫자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명명으로 유라시안 오이스터 캐처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유럽 전역과 아시아 대륙, 러시아 동부 캄차가 반도에 이르기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학명은 헤마토프스 오스트라레구스입니다. 이 유라시안 검은머리 물대새의 아종은 모두 세 종입니다. 유럽에는 헤마토프스 오스트라레구스가 서식하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부에는 헤마토프스 롱기페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동부에 서식하고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헤마토프스 오스쿨란스란 종입니다. 이들 종은 아종관계라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종종 교잡종이나 주요 서식지 외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검은머리 물대새 헤마토프스 오스쿨란스는 생존 개체가 1만 마리 안팎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는 이 새를 천연기념물 제326호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영국 동부 링컨셔 지역에서 도요물대새를 연구하던 연구팀은 조사용 그물에 포획된 검은머리 물대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새의 발목에 채워진 연구용 가락지에서 이 새의 정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검은머리 물대새는 가락지가 부착된 이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다가 무려 40년 1개월 2일이 지나서야 재포획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구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30살 안팎이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 새를 보고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검은머리 물대새는 4월과 5월에 무인도의 바이트음, 한적한 해안의 모래나 자갈, 사람의 출입이 드문 간석지에 둥지를 틀고 두 개에서 세 개의 알을 낳고 암수가 번갈아 30일에서 33일 정도를 포란하여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둥지는 대부분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간혹 매립지의 경우에는 바닥에 나뭇가지를 쌓기도 하는데 대부분 조개껍데기 파편 몇 개 외에는 둥지 재료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듯 보이지만 나름 이새의 번식 전략이죠. 만약 둥지가 너무 화려하거나 크기가 크면 포식자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는 검은 갈색의 몸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솜털이 나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데 이때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생존수단이
위장용 솜털로 몸을 숨기는 겁니다. 태어난 지 두어 시간이 지나면 새끼는 둥지를 벗어나 어미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죠. 이제부터는 새끼에겐 시련의 연속입니다. 맹금류뿐만 아니라 번식지 주변의 갈매기류, 심지어 다른 물새들까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물대새과의 새들이 그러하듯 번식 성공률과 새끼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허벌판에 알을 낳고 날 수 없는 새끼는 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긴 수명을 선택한 대표적인 새 중의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 자손을 많이 낳는 거죠. 검은머리 물대새는 암수가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성염색체 분석을 통해 검은머리 물대새의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약간 더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식기 때 외형적으로 암수가 똑같이 생긴 검은머리 물대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홍채 반점 변화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근거로 제가 관찰했던 검은머리 물대새 세 쌍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짝을 맺고 번식에 들어간 검은머리 물대새 홍채를 비교해 보니 눈동자가 번져 있는 개체와 동그랗고 깨끗한 개체가 짝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계절적 개체군별 후속 연구가 필요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최창경 교수는 홍채 반점이 번져 있는 것은 암컷, 동그란 것은 수컷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번식기 때 검은머리 물대새를 촬영하거나 관찰한다면 이 새의 홍채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검은머리 물대새들 중 아주 특별한 새를 소개할까 합니다. 서천의 유부도에서 만난 검은머리 물대새이고 제가 붙여준 이름은 그랜드마마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를 잘 알고 계시다면 이 새가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유전자 변이 피드 알비노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알비노는 색소 부족 현상으로 깃털이 백색으로 발현하는 거지만 피드 알비노는 부분 탈색으로 더 희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의 50%가 겨울 동안 우리나라 서천군 유부도 인근에 갯벌해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유부도를 동아시아 철새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선정했고 유엔사나 세계관광기구가 세계 8대 철새 생태관광지역으로도 선정했습니다. 2009년 12월엔 람사르 습지 보육으로도 등록되었죠. 유부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은 유부도에서 월동하는 검은머리 물대새의 보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자연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존하거나 훼손하게 됩니다. 카나리아 검은머리 물대새의 먹잇감이었던 조개류가 사라지면서 결국 이 새도 멸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은 수산물을 식량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새들 모두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은머리 물대새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드가이드였습니다.